안녕하세요. 반석꽃 농장 전영섭입니다. 제가 목감기가 좀 목이 새어서 며칠 동안 여러분들 인사를 못했는데 다시 구독자분들의 좋은 소식을 계속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또 달려갑니다. 목은 새었지만요. 여러분들 먼저 오늘 분갈이 해볼 식물은 아레카야자입니다. 아레카야자. 아레카야자와 테이블 야자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렸었죠. 테이블 야자보다 좀 식물이 넓고 좀 큽니다. 그리고 이 아레카 야자는 서로 이렇게 식물 이파리를 보면은 이제 마주 봅니다. 마주 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 본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아레카 야자를 이 화분에 심었는데 엄청 뿌리가 쩔었어요. 가렵다고 더 이상 안 된다고 호소가 왔습니다. 아레카야자가 저 좀 분갈이 좀 해주세요. 그래서 힘들어서 일단 뺐습니다. 이놈 두 개를 심었는데 또 하나는 이쪽에 보면은 빼려고 하니까 안 빠져요. 너무나 꽉 쩔어갖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깨졌고 이따가 망치로 깨서 화분을 없애고 식물을 살리겠습니다. 이따가 두 번째 이건 헤드를 깨가지고 해드릴 것이고 이 아레카야자를 배속 있는 데다 심었었는데 이거는 배속 없는 데다가 이번에 심으려고 합니다. 배수구 구멍 막아진 데에다 심는 이유는 관리가 수월해요. 관리가 해보니까 제가 기존에 있는 배수구 물구멍 있는 화분들은 물 주게 되면은 물이 셉니다. 물이 새. 물이 새면서 영양분도 새요. 그리고 물받이가 항상 있어야 돼요. 깔끔하지가 않아요. 근데 구멍 막아진 데에 심으니까 굉장히 관리가 수월합니다. 영양분도 안 새고 물도 안 새니까 물 주는 횟수가 줄어들고 분갈이 횟수가 길어져요. 그런 것들은 계속 내가 수차 말해서 알겠지만 이 니치 소일 특허받은 니치 소일을 사용하면은 구멍 막아진 한 분 모든 용기에 가정에서 뭐 단지도 있고 페트병도 있고 주전자도 있고 냄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막아진 것들을 다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기존에는 구멍을 뚫었잖아요. 구멍 뚫지 않고 이 흙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특허받은 흙 니치 소일만 있으면은 막아진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쪽에 보면은 이런 것들도 다 구멍 막아진데 지금 심어진 거예요. 이 다육도 포인세티아도 막아진 거. 이쪽에 보면은 포카리 칠성사이다 페트병 버리지 말고 뿌리가 심었는데 뿌리 이렇게 뻗어나가는 모습 하얀색은 하얀하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뿌리가 하얀하게. 그러면 관리가 편해. 이렇게 심어서 걸어놓기도 하고 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쪽에 뒤에 보면은 스킨답스. 저쪽에 보면 스킨답스도 페트병, 이거 뭐냐 물병 맑은 샘물 물병에다가 이렇게 뭐 스킨답스도 이렇게 심어놨는데 잘 크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냄비에다가 이렇게 냄비에다가 트리안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아이비 이 구멍 막아진 데에다가 아이비 굉장히 가지가 뻗기 시작합니다. 밀키스 음료수병 안 버리고 아이비 이렇게 잘 뻗고 있습니다. 이 물구멍 막아진 데에다가 이 니치 소일만 있으면 가능하고 니치 소일은 5리터 뭐 10리터 20리터 뭐 이건 10리터잖아요. 5리터 있고 뭐 20리터 있고 등등 많이 50리터까지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3만원 이상 구매하면은 제가 택배로 보내드려요. 요즘 전국에서 뭐 대전 뭐 경기도 서울 여수 등등 대한민국 여기저기서 많이 주문해서 택배를 날마다 한두 개씩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뭐 계좌번호에서 이렇게 해드리고 그건 차후 문제고 자 이거 심어보겠습니다. 막아진 데에다가 심을 때는 항상 최하로 이 막아진 데에다가 니치 소일을 최하로 3분의 1 이상 3분의 1 이상을 최소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반 정도 넣어버렸어요. 제가 절반 정도 넣어서 눌러주겠습니다. 니치소 이렇게 눌러주고 이 아레카야자는 이 화분 내려놓고요. 화분 내려놓고 이 아레카야자는 뿌리가 너무나 꽉 쩔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좀 끊어내겠습니다. 새뿌리도 나오고 좀 너무나 길으니까 좀 끊어내서 다시 새뿌리 올리고 썩지 않는 후 구멍 막아진 데에다가 심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뿌리가
보통 테두리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타고 나와요. 한 가운데를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 정도 끊어내고, 끊어낸 다에다가 이 상태에서 이 상태 이렇게. 아이 그래도 좀 높네요. 그러면 니치스를 빼도 되고 이것을 뿌리를 절단해도 되겠지만 뿌리를 너무나 많이 절단하면 몸살할까봐 하는데 조금만 더 자를까요? 뿌리가 엄청 쩔었어요. 뿌리가 엄청 쩔었어요. 좀 더 끊어내고 이 정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뿌리가 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 좀 정리를 하시면 돼요. 묵은잎 정리. 묵은잎 정리. 뭐 테이블 야자 아니 아레카 야자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리면은 미 항공 우주국 쉽게 말하면 나사. 나사에서 공기 정화 식물로서 1위. 1위 50여 가지 이상을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헬로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이 이 아레카 야자입니다. 아레카 야자. 그래서 집에 가정에서 키우면은 반 양지, 반 음지. 베란다 창가 쪽에 놓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생명력이 강해요. 그리고 이렇게 키우다가 입이 이렇게 끄트리가 타는 모습들을 각종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공기 중에 습도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가끔 스프레이로 입을 이렇게 적셔주면은 그런 현상도 없고 물 관리가 너무나 또 습도가 물이 없으면은 그런 현상도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니까 물 관리에서 신경을 쓰시면 되고요. 물 줄 때는 항상 제가 니치소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니치소일을 말씀을 드렸는데 물 줄 때는 이렇게 이 용기에 3분의 1을 감안해서 물을 천천히 주면은 흙이 커피색, 초콜릿 색깔로 변합니다. 마르게 되면은 또 하얀색으로 변하는데 이 정도 한다 되면은 한 마디 반 정도 손가락 한 마디 반 정도 파봤을 때 말랐을 때 물을 또 흠집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식물들은 그리고 키울 때 입이 각도로 표현할 때 평균적으로요, 평균적으로 30도에서 한 45도 정도 세워 있으면은 되고 그 이하로 처지게 되면 시들거나 근데 물이 없을 때 쪼그라들 때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을 식물 상태도 보고 말랐나 안 말랐나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식물 상태만 봐도 이렇게 흙을 이렇게 만져본다든가 할 때 말랐나 여러 가지 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센터 중앙을 맞추고 심어진 높이만큼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리치 소일을 골고루 빈 공간에다가 채워주고 위에도 또한 채워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네, 가상으로 리치 소일을 가상으로 해서 가상으로 해서 넣어주시고 눌러주셔야 돼. 이렇게 두드리기도 하고 하나를 아까 그 화분보다는 큽니다. 항상 분갈이 할 때는 기존의 화분보다 식물이 커서 뿌리가 꽉 쬐니까 큰 화분으로 큰 나무로 식물도 컸기 때문에 아이들 크면서 신발이 작으면 큰 데다가 듣기 이것도 좀 큰 듯하고 그래야 환경이 좋아야 뿌리가 마음대로 뻗고 물도 먹고 영양도 먹고 해서 건강하게 자랍니다. 이 정도 하면은 얼추 지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구멍 뚫어진 화분에다 했어요. 밑에 말고 위에로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 그래서 이렇게 심어서 물을 주려고 하고 애들 이놈을 가지고 제가 아까 구멍을 뚫었는데 보십시오. 이건 벽에다가 기둥에다가 구멍을 뚫고 이렇게 이제 뭐 걸어도 돼요. 걸어도 이제 뭐 구멍을 뚫고 걸어도 되고 끈으로 쩔매도 되고 지금 끈이 좀 참 안 맞는데 좀 높으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여기가. 끈을 가지고 와서 끈을 해서 현은 고정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것은 잠깐만요. 이것은 그러면은 한번 헌질에 끈을 제가 가져오는 동안에 잠깐만 기다리면 끈을 가져오겠습니다. 신문지 한번 보시고요.
구멍 뚫린 데에다가 이제 끈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끈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할 때는 이렇게 끈을 구멍 뚫린 데에다가 끈을 쪼맸습니다. 끈을 쪼매서 이 기둥에다가 이렇게 걸어버려도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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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매고 예를 들자면은 조금 쳐지면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놔도 암시랑 안 해요. 끈을 이렇게 고정을 하고 보기가 좋죠. 매달리 땅에다 놓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공기 정화, 응? 공기 정화 식물이라고 했잖아요. 응? 공기 정화 탁월하다고. 그 다음에 음이온, 음이온. 그 다음에 전자파를 흡수합니다. 굉장히 이 아르카이자가 인기죠, 인기. 공기 정화 식물로 굉장히 인기입니다. 좀 처지면은 일단 이제 지지대로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기대면 돼요. 여기가 조금 밑에가 쪼그르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저기도 있는데 이제 뭘 이렇게 기다려도 되고 그래요. 이제 아르카야자를 이렇게 심어붙는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공기 정화 능력도 탁월하고 네, 음이온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자파 횟수 전자파 가정에 식물들이 많이 있으면 해서 두통이 사라집니다. 두통이 사라지고 예를 들어서 전자파가 얘네 식물들이 흡수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로 좋은 효능을 얻을 수가 있죠. 전자파 뭐 두통이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공기가 일단 좋아야 됩니다. 좀 미세먼지도 그러고 여러분들 아무쪼록 일단은 이 마거진대 야라카야자를 심어서 이렇게 걸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저것도 하나 더 깨고 심어야 되는데 잠깐 깨는 모습만 보여드릴까요? 자 잠깐 후딱 심으니까 빨리 한번 아르카이자 저 심어진 것을 아까 제가 심어본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건 지켜야 됩니다. 본다고 했으니까 다 자, 금방 심어보는데 깨는 모습 망치로 일단은 깨야 돼요. 네. 네, 금방 깨지죠. 금방 소리를 해서 깼습니다. 일단 이건 이제 쉬어야 되고 자 이것도 여러분들 너무나 많으니까 좀 끊어내겠습니다. 자, 아르카이자 화분을 박살내다. 아르카이자 화분을 박살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하고 금방 심어요. 아까 안 봐 심은 거 봤잖아. 이 마거진 화분에다가 리치소를 먼저 설명 때문에 저거는 좀 길었지만 심는 것은 리치소를 이렇게 넣고 자 눌러주고 그대로 넣고 네. 조금 이것도 리치소를 좀 더 좋기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뿌리를 새 뿌리는 나옵니다. 이거 지금도 많지만 좀 더 크네. 끊어내겠습니다. 뿌리가 새 뿌리도 나오라고 영양분도 하라고 이 정도 하면 되겠다. 가운데 썼다 마치고 그 다음에 리치소일을 또 가상에다 넣어보겠습니다. 리치소일을 썩지 않으러 리치소일을 지금 전에 쓰던 거 쓰는데 거의 또 20리터짜리 또 하나 거의 다 들어가는구만요. 20리터 하나 있으면 웬만한 화분들은 이 화분 자체에 뿌리 자체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자, 박살낸 화분 분갈이 화분 박살냈습니다. 네, 진작 했으면 잘 빠지는데 안 빠지니까 화분이 없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좀 쪘다가 안 맞으면 중간에 맞추고 이렇게 해서 야르카야자를 구멍 막아진 데에다가 심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만 주면 돼요. 물만 주고 키우면 아까보다 더 크고 웅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음에 또 좋은 정보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좋은 계속 정보를 계속 받기 원한다면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건강.